언젠간 파워 유튜버! 슈퍼게임에 때렸죠? 필요 없어. 왜 파워 유튜버인지 알아? 왜? 어제 뉴스 봤지? 뭐? 어린아이가 유튜브 찍어가지고 빌딩 샀대. 얼마나 벌었는데? 월 매출이 40억? 보람튜브라고. 자기 진짜 세상 사이 어둡다. 어제 그 뉴스를 도배를 했는데. 몰라. 자기 그런 얘기 들으면 어떤 기분이 들어? 좋겠다. 좋겠다? 그리고 또? 내 애였으면 좋겠다. 내가 볼 때 준호TV 가능성이 있는데. 노력만 하면. 내가 볼 때 가능성이 있어. 나는 그 뉴스를 보고 화가 났어. 나는 이렇게 힘들게 20년 동안 내가 공부한 거 가지고 썰 풀어가지고 피를 토하면서 밤새 대본 쓰고 잠도 못 자가면서 냉철TV 해가지고 한 달에 1000불 버는데 아 1000불 난다. 어린아이는 한 달에 몇십억씩 번다는 화가 났어. 댓글 보고 화가 났어. 내가 지금 한 얘기 같은 개소리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나는 그 얘기를 듣자마자 애국자네. 40억 벌려면 누가 봐? 전 세계 사람들이 보는 거야. 전 세계 사람들이 보고 그 부가 구글 싱가포르가 집행을 해가지고 그 전 세계 부를 가져다가 우리나라에 꽂아주는 거야. 어린아이한테. 그 가족한테. 그 가족들이 빌딩 샀지. 빌딩 사면서 뭐네? 취등록세 될 거 아니야. 취등록세면 거의 한 10억 가까이 나오겠다. 박수 쳐야지. 애국자네. 21세기 이순신이네. 그러면서 그 빌딩 또 리모델링 하면서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 고용하지, 또 거기서 복비 나가지 하면서 얼마나 부가 창출되면서 경제가 돌아가게 해. 근데 그 밑에 보면 아 고통스럽게 이런 걸 왜 하냐, 삶의 의욕이 떨어진다. 그리고 대박 욕하는 거야. 다 욕하는 거야. 다 욕을 하는 거야. 내가 볼 때는 그 보람이가 그렇게 일 열심히 해가지고 돈을 번 게 가족들이 한 거지 사실은. 가족들이 해가지고 돈을 번 것들이 그 사람한테 도움이 됐으면 됐지 해는 안 된단 말이야. 도움이 되네. 근데 왜 화가 나? 원시 본능 때문에 그래. 원시 본능 때문에. 자기는 왜 화가 안 나는지 알아? 자기는 사실 자기가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 자기가 40억씩 한 달에 들어오면 지금하고 달라질 게 뭐 있겠어? 뭐 별거 없겠지. 난 많이 달라질 것 같아. 아 힘들다. 원시 본능 때문에 그렇다니까. 고통받는 메커니즘이 강남 집값 올랐을 때 국민들이 느끼는 고통하고 똑같은 거야. 강남 집값이 올라가지고 국익에 해가 끼치는 게 없어. 전혀 없단 말이야. 오른다는 건 거래가 된다는 거야. 그게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거라니까. 그래서 거기서 박수 쳐야 되는데 거기서 욕하고 있네. 그거 원시 본능 때문에 그래. 원시인 시대의 본능을 아직도 이겨내지 못해서 그런 거야.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알고리즘에 박혀있는 사람이면 논리적으로 생각하지. 저렇게 하는 게 나한테 도움이 될지 마이너스 될지 하잖아. 근데 보통 사람은 그것까지 생각 안 한다니까. 심장박도수 올라가면 보면 그냥 화가 나는 거야. 별 생각이 없어. 보통 사람은 생각을 못해. 심장박도수 빨라져. 화가 나. 그러면 말도 안 되는 논리로 막 공격하고 상대방을 욕하는 거야. 왜냐하면 원시 시대에는 누군가 과일을 이만큼 따잖아? 그럼 내 몫이 줄어들었거든. 누군가 동물을 막 열 마리 잡았어. 코끼리 막 열 마리 잡았단 말이야. 그럼 내 코끼리는 없는 거야. 그래서 고통을 받는 거라니까. 멍청한 거지. 그 이거를 갖다가 아 그건 멍청한 짓이다. 그러지 마라. 얘기를 해도 아직도 강남 집값하고 그 보람튜브 수익 난 거랑 똑같은 얘기야. 이게 주식시장이랑 똑같은 얘기야. 아, 뭐 할 얘기 진짜 많은데 이거 얘기하면 또 불편할 형들도 있을 거네. 넘어가서 주식시장으로 짜잔! 호! 왜 호했는지 알아? 올랐어. 그냥 호가 하고 싶었어. 잘 안 올랐어. 재미없어. 짜증나 지금. 짜증나고 아까 코스닥 한 1% 오르더만 또 이제 또 한 또 1% 또 떨어지네. 막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나 이거 왜 이런지 알지? 오늘 봐 리드코프 막 방방하고 하잖아. 어? 이거 리드코프 이거 일본 이슈 뭐 이건데 아 일본 이슈 넘어가자. 넘어가자. 이거 얘기해봤자 똑같아. 다 원시 본능만 튀어나와. 뭐 어제 내가 종목 뭐 얘기했지? 전년도 거 말고 어제. 뭐 어제 종목을 괜찮아. 어제 작년 거 말고 DK랑? 그저께 거 말고 그럼 어제? 어제? 뭐 했지? 어제 우리 방송 뭐 했어? 기억 안 나? 자기 그냥 앉아가지고 네 이것만 하는 거 아니야? 응 그것만 하는 거 아니야? 어제 우리 자율주행 이야기 했잖아. 어 그래 자율주행 이야기 하면서
그 가장 우리나라에서 그나마 투자할 만한 회사 하나 있다고 얘기했잖아. 어어 기억났어. 어 났어. 어어 뭐? 만도. 너무 어려운 거 물어봤어 미안해. 어저께 한 종목? 굉장히 어려운 거 물어봤어 미안. 오늘 어떻게 되게? 올랐어? 오늘같이 힘 등장해. 4.5% 크... 난 한 주도 없는데. 4.5% 내 방송을 보는 사람도 확실히 있는 것 같아. 이제 방송 보고 내가 친한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자금 운영은 헤지펀드 매니저가 있거든. 미국인이야. 딱 나 전화를 딱 해가지고 물어보는 거야. Are you recommending? Okay. Stop. 외국인 오늘 들어오잖아 오늘. 14,000유로. 거짓말 같지? 어. 농담 같지? 어. 눈치는 빠른데. 눈치는 빠른데. 이거 농담인데 이것도 이거 진짜인 줄 알고 저렇게 주가 조작해요. 막 금감원 애들이 형들 막 신고하는 거 아니야? 농담이지 무슨. 근데 내가 볼 때는 오늘 그 기간도 그렇고 막 하는데 내 방송을 보긴 보는 것 같아 내가 만두. 네. 이제 곧 죽겠지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부어가다 떨어져가지고 우리 또 4차 산업 소형주 중에 대장주 만도. 혹시 뭐 사령들 있으면 그 형들 보기지 뭐. 근데 나는 없어. 나는 없어. 아까 아침에는 뭐 방방 뭐 있었어. 있었는데 다 쪼그라졌어. 리드코프가 좀 오르더라고. 리드코프 그 위쯤에서 팔았잖아. 팔고 끝. 아휴 썩썩하다. 장은 이제 됐고 내가 볼 때는 찬바람 불기 전까지는 어려울 것 같아. 되겠어. 요즘 뭐 오히려 떨어지는 것들 뭐 없냐? 아 소울옥점 이거 전저점 깨고 내려가네. 우리 떨어지는 거 위주로 얘기하지. 아 뭐 조금 그거 얘기한 거 뭐 오른 거 얘기하면 또 그래. 아, 저 새끼 맨날 오른 것만 얘기하고 떨어지네. 지금 소울옥션 신저가 끊고 내려가. 소울옥션이. 왜 내려간 줄 알아? 지금 미술품 있잖아. 낙찰률, 낙찰가 다 떨어지고 있어. 어떻게 생각해? 생각해야 돼? 무슨 생각? 아니 미술품 낙찰가 낙찰률이 떨어지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좀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는 안 사지. 어 그래 좋은 얘기야. 자기 나한테 물어봐. 떨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해? 미술품 안 사서 다행이다. 똑같잖아. 굉장히 좋은 대답이었어요. 내가 사실 원하는 난 미술품이 없으니까. 왜냐면 미술품 재테크하는 사람들 많이 있거든. 많이 사놓은 사람도 있는데 경기가 좀 어렵고 하다 보니까 그 미술품도 안 좋다. 근데 난 주식에 대한 건 걱정 없어. 괜찮아. 떨어지면 뭐 떨어지라 그래. 떨어져봤자 5,000원이야. 나중에 5,000원 그럼 다시 보는 걸로. 이제 그때까지 얘기 안 하는 걸로. 나 에이스 다 해줬어. 아니 솔루션 다시 먹지. 아니 만도도 내가 만도 얘기해줄까? 만도가 이게 분할했어. 분할하고 내가 요거 판교에 있거든? 탐방을 갔어. 회사가 어? 꽤 괜찮은 거야. 근데 이제 주가가 좀 싸다고 생각해가지고 내가 이거 한 3만원쯤 이거 액면 분할한 거거든? 액면 분할 한 3만원쯤 샀는데 2만원까지 빠진 거야. 어떻게 했는지 알아? 기다렸어. 어 기다렸어. 나는 물은 더 안 타고 기다렸어. 조금 수익 내고 나왔어. 근데 아는 형이 이거 엄청나게 많이 샀어. 몇십억 샀어. 어떻게 된 줄 알아? 슈퍼개미. 어 슈퍼개미. 떨어진 데 막 더 샀어. 계속 샀어. 그러고는 저번에 올라갔을 때 거의 최고점에서 팔았어. 롤스라이스였거든요. 롤스라이스. 롤스로이스 아니고 롤스라이스. 김밥 천국. 근데 지금도 똑같이 막 물린 사람 있으면 여기서 막 물타면 어떻게 돼? 망해.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알면 나도 막 샀지. 골로 갈 수도 있어. 자 오늘 주식은 재미없으니까 아직 주식 이야기 별로 할 게 없어. 나 이제 오늘은 무슨 얘기 하냐면 오늘 1, 2부로 나눠가지고 2부 이야기는 뭐냐면 안 알려줌! 2부 이야기는 내가 유튜브하고 아 유튜브 하길 잘했다고 생각되는 게 어떤 부분이 있냐면 내가 이제 유튜버가 됐잖아. 이제 유튜버라고 할 수 있긴 하지. 이제 당신 유튜버야 할 수 있죠. 그 정도는 됐잖아. 단순 뭐 조회수 뭐 100회 뭐 50회 나오면 나 유튜버라고 얘기하기는 좀 적하지만 그래도 뭐 만 단위 넘어가는 것도 나오고 막 한단 말이야. 우리 또 슈퍼챗은 웬만한 빠우 유튜버 좀 못지 않아요. 이렇게 되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들 만나기가 조금 수월해졌어. 그래서 이제 만나고 싶은 사람들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렇게 팍팍팍 만났거든. 내가 만난 사람들과 오늘은 유튜브 채널 추천